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데요. KT와 현대모비스가 손을 잡고 차량과 교통, 인프라, 보행자 등 거리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로 위에 사고차량 뒤로 자율주행차 세대가 줄지어 갑니다. 사고차량을 발견한 첫 번째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 정지하고, 뒷차량도 함께 멈춥니다. 세 번째 차량은 사고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차량을 우회해서 갑니다. 앞차에 가려 센서로 감지할 수 없는 사고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사고차량을 발견한 앞차가 통신을 통해 사고 상황을 뒷차에게 전달해줬기 때문입니다.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자동차가 주행을 멈추는데 센서가 아니라 보행자의 핸드폰이 통신으로 보행자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.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설치된 레이더, 라이다 등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식해 차량을 제어합니다. 통신을 이용하면 차량 센서는 물론 사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상황도 다른 차량으로부터 전달받아 주행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 그 무선 통신의그 안정성이라는 게 아직은 99 99.999%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술 부분 자율 주행의 기술 부분이 차 안에 있는 이제 컴퓨팅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. 근 그것만 가지고는 그 주변의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5G 기반의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5G 기반 자율주행차는 통신 기술은 KT, 자동차 제어 기술은 현대모비스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. 그 c v x 든가 이런 좀더 5G 통신을 이용해서 비클과 그 인프라 간에 또는 비클과 보행자 간에 좀더 원활한 통신, 그다음에 그 통신을 기반으로 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.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하면서 교통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가 한발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겸입니다.